안녕하세요. 닥터공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팩트 렌치 어댑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이 임팩트 렌치 같은 경우는 이게 흔히들 이 복수알, 이렇게 복수알 같은 거를 껴서 볼트를 조이고 푼달지 아니면 비트 소켓을 껴서 렌치 볼트를 푼달지 할때 주로 쓰죠. 그런데 이제 이 임팩트 렌치 가지고 뭐, 아, 구멍도 뚫고, 어쩔 때는 피스도 조이고 싶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현장을 갔는데, 공구가 임팩트 렌치 하나밖에 없다. 볼트 내지, 렌치 볼트만 이렇게 풀고 조이고 하면 될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피스도 조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구멍도 뚫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드릴을 또 사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금액도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아답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임팩 렌치에다가 아답터를 껴서 뭐 피스를 조이고 풀수 있고 아니면 이 임팩 렌치에다가 아답터에다가 드릴첩을 껴서 구멍을 뚫는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아답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답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팩트 렌치로 이제 직결 피스나 이렇게 피스를 조여야 될때 쓰는 아답터입니다. 이걸 비트 아답터라고 하거든요. 비트 아답터. 이거를 이제 여기 오링을 이렇게 빼고 빼면 이게 핀이 나와요. 핀. 이 핀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껴서 이거를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오링하고 핀이 안 딸려오는 이게 아답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철사를 껴서 사용한 적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끼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핀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돌다 보면 이게 훅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이 핀이 없으면.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핀하고 오링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조여준 다음에 자, 이렇게 채우면 임팩트 드라이버가 됐죠. 이게 임팩트 드라이버로 쓰시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속도가 있잖아요. RPM이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해서 직결나사나 뭐 석고피스 뭐 고정할 수 있어요. 고정할 수는 있는데 이게 힘이 임팩 드라이버보다 임팩 렌치가 최대 토크가 더 높거든요. 이팁 앞부분이 잘 부러집니다. 임팩 렌치로 직결피스나 석고피스를 조일 때는 이 속도 조절이 되는 드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단계를 추천하거든요. 1단계나 모재보호 기능으로 놓고 쓰셔야 이 비트도 부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피스도 손상이 되지 않아요. 이 기계가 원체 힘이 좋기 때문에 아답터가 못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은 12,5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이 아답터하고 비트 하나까지 껴서 이 아답터 하나 들고 다니면 드릴이 두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임팩 렌치로 뭐 구멍을 뚫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드릴척을 물려야 된다. 그럴 때 쓰는 게 임팩 렌치용 드릴척 아답터입니다. 이것도 사용은 똑같거든요. 자, 이걸 끼우면서 역시 똑같이 핀 넣어주고 오링을 껴줘요. 껴준 다음에 이 앞에 부분이 나사산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분의 1짜리인데 자, 이건 키레스척이고 이거는 일반 드릴척 핸들이죠. 이런 식으로 드릴척을 따로 별도로 팔아요. 자, 이 뒷부분에 나사산이 있는 게 팔거든요. 이런 게 보통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분의 3 나사산이 나 있고 이 제품은 2분의 1 나사산이 돼 있어요. 이 앞에 나사산이 2분의 1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웠죠? 자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드릴척이 풀려요. 이 키레스척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나사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별도로 나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이 나사로 조여주면 되는데 이 나사가 반대 나사거든요. 이 드릴척이 회전을 하면 할수록 이 나사가 박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를 안 끼고 그냥 사용을 하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풀려요. 자, 풀렸다 졌다 하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반대 나사를 꼭 껴줘야 됩니다. 자, 이걸 꽉 조이고 반대 나사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조여줍니다. 조여줬죠? 이 척을 풀어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꽉 조여줍니다. 꽉 조여주면
이렇게 써도 저희가 안 풀리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 비트를 껴서 피스를 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드릴을 물려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임팩트 렌치 어댑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드릴들의 어댑터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객관적이고 정직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공구에 관한 액세서리도 많이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싫으시면 싫어요를 누르시고 구독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